네, 오늘은 4월 11일입니다. 자, 여기에 텃밭작물이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자, 뭘까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이제 꽃망울을 달았네요. 그죠? 근데 이 꽃망울 부들부들 할 때 있잖아요. 여기 부들부들. 이거 보세요. 이거 부들부들 할 때. 이때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고소하고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가. 저는 이제 한 20년 동안 그렇게 먹는데. 자, 얘네들을 심어놓고 관리를 전혀 안 했더니, 자, 풀하고 같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자, 이제, 우리가 김밥을 잘 때 주로 이제 이 시금치를 활용하잖아요. 아, 시금치도 좋은데, 시금치보다 더 매력적인 나물은 없을까? 자,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자, 이 시간에는 그런 나물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금치 대신 이 나물을 활용하면은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저도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지척을 한 두 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정도 날립니다. 자, 시금치 대신에 이 삼립국화 활용하셔서 김밥을 한번 쌓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나물입니다. 뭘까요? 섬쑥부쟁이 부직갱이라고도 하죠. 자, 이나물을 묻혀서 김밥을 싸면요, 박수를 치실 겁니다. 와 소리를 내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나물이에요. 자, 섬쑥부쟁이. 얘네들은 텃밭에서 기르면 요 잎이 조금 넓어요. 근데 이렇게 야생에서 큰 애들은 좀 빼죽하죠. 이렇게 상당히 잎 폭이 좁아요. 근데 향과 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섬쑥부쟁이 부직갱이를 김밥에 활용해 보시고요. 또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나물인데요. 뭘까요? 화살나무순 혼잎나물입니다. 이 나물을 시금치 대신 넣어서 김밥을 싸면요. 자, 기립박수를 칠 겁니다. 먹어본 사람들이 와소리를 내면서 정말 정말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김밥이 됩니다. 자, 혼잎나물 김밥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나물입니다. 자, 고추나무순이죠. 자, 이나물도 묻혀가지고 시금치 대신에 김밥에 활용하시면, 자, 먹어본 사람들 일어나서 식탁을 한 바퀴 도실 거예요. 와와 하면서요.
자, 정말 맛있는 김밥이 만들어집니다. 고추나무, 순, 나물. 자, 먹기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대단하죠? 자, 또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식물입니다. 뭘까요? 참두릅입니다. 자, 제가 어제 이걸 채취해갖고 가서 김밥을 싸먹었는데, 아, 같이 먹어본 사람들 감탄사가 연발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김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얘는요, 데쳐가지고, 자, 이제 나물로 무쳐가지고 김밥에 넣으면요, 정말 그 향이 한마디로 끝내줍니다. 특히, 아, 뭐 40대도 좋아하고 젊은 사람도 좋아하는데, 50대 이상, 아, 좀 나이 드신 분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참도록 김밥. 아, 아. 자. 한번 이 참도록을 김밥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달래순입니다. 달래순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참달래순과 개달래순이요. 참달래순은 감칠맛, 향,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개달래순은 좀 많이 못 미쳐요. 자, 그래서 개달래순은 많이 채취하면은 묵나물로 해 두셨다가 겨울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달래순은 참달래순이에요. 자, 참달래순을 잘 보면요, 일단 순이 큽니다. 그리고 처음에 올라올 때는 털이 좀 있죠? 털이 좀 있죠? 그죠? 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커지면은 저 잔털이 탈락을 해서 아주 매끈매끈해집니다. 자, 여기에도, 자, 보세요. 자. 자, 얘가 바로 참달래순이에요. 김밥에 활용하면 진짜 맛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개달래순을 하나 꺾어와서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비교합니다. 자, 얘가 바로 개달래순입니다. 털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고요. 좀 불그스름한 그런, 자, 보세요. 좀 불그스름하죠? 불그스름한 잔털. 엄청난데, 얘는 순이 커져도 털이 별로 탈락을 안 해요. 얘는 아주 매끈해지고요. 자, 보세요. 자, 잎 뒤에를 보면 얘가 좀 불그스름하죠? 얘가 바로 개달래. 얘는 참달래입니다. 맛도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얘는 진짜 맛있습니다. 자, 참달래순도 김밥에 활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김밥에 부속 재료로 여러 가지 나물을 알아봤는데요. 자, 맛있는 나물 채취하셔서 또 맛있는 김밥을 만드셔서 드시고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